트위스트 김과 영화인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이 밝혀졌다. 원로 영화배우 트위스트 김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빈소는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결국은 운구를 들 사람도 없어 옆에 있던 취재진이 거드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60에서 7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았던 원로 영화인의 마지막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데 왜 영화인들은 트위스트 김의 죽음을 외면했던 걸까요? 트위스트 김과 영화인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위스트 김이 한국 영화계에 큰 족적을 남긴 영화인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신상욱 감독의 눈에 띄어 맨발의 청춘으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는 청바지와 트위스트라는 당시로서는 구경도 할 수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스크린에서 펼쳐 보이며 60년대 한국 영화계가 낳은 최고의 스타로 급부상했습니다. 신성일과 김지미가 배우의 스탠다드였던 그 시절에 그는 비록 못생겼지만 개성있는 연기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고 나오는 영화마다 주연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보여주며 신스틸러로서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내가 본 배우 중에 가장 재개발랄한 사람이라는 어민란의 평가가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분명 훌륭한 영화인이자 배우였거든요. 그는 자기 개발에도 게을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영화인들보다 못생겼기 때문에 더욱 더 자기 개발에 골몰했던 그는 스스로를 만능 엔터테이너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 뉴스에서 잠깐 본 트위스트의 영감을 얻어 날밤을 새워 트위스트를 연습해 한국의 최초로 트위스트라는 춤을 소개한 것도 그였고 청바지라는 파격적 대중 패션을 당시 자유와 청춘에 목말라 했던 젊은이들에게 소개한 것도 그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트위스트가 너무 환상적이어서 신상욱 감독이 그에게 트위스트 김이라는 예명을 선사한 것은 조금만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일화고요. 그런데 60에서 70년대를 거의 주름잡다시피 했더니 대단한 배우의 빈소에 왜 대체 영화인들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젊은 배우들과는 세월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해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신성일, 어민란, 남궁원, 윤정희, 김지미 등은 장례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예면에는 트위스트 김과 당시 영화인들의 해묵은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트위스트 김은 신상옥과 같은 명감독이 이끌던 60년대에 한국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아 한국 영화계의 일대 중흥기와 함께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였습니다. 이때 함께 활동했던 배우들이 신성일을 비롯해 신영균, 남궁원, 허장강, 박노식, 최무령, 김지미, 남정임, 문희, 고은아, 윤정희, 어민란 등기라성 같은 1세대 원로 배우들이지요. 인기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 1년에 40편에 가까운 영화에 동시 출연하던 당시에 이들에게 특유의 끈끈한 연대의식 혹은 동료의식이 있었음을 추론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끈끈했던 트위스트 김과 영화인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 영화계가 침체기를 맞이했던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였죠.
1970년대 후반부 군부 정권의 교체와 역사의 풍랑 속에서 한국 영화계는 정권의 탄압과 검열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영화계의 선택은 검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르 선택? 즉, 에로티시즘으로의 방향 선회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에 힘입어 일대로 영화 붐에 잠식당한 한국 영화계는 만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을 애로 영화 제작에 몰두하며 정권의 칼날을 피해가야 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기둥을 세우고 뼈대와 기초를 만들었던 1세대 원로 배우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이때 트위스트 김이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옷 벗는 영화에 출연하느니 차라리 밤무대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이나 추겠다. 그리고 이 말과 함께 그는 정말 영화계를 떠나 밤무대에 서서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그의 필모그래피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뚝 끊겨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트위스트 김이 영화를 때려치우고 밤무대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원로 영화인들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위스트 김의 말에 따르자면 당시 영화인 협회 사람들은 그에게 이 새끼 배우가 영화 안 하고 밤무대 가서 춤춘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어요. 영화인들 입장에서 보자면 한창 어려울 때 한국 영화를 지키기는커녕 더럽다며 회피해버린 트위스트 김이 얄밉고 야속했던 겁니다. 하지만 트위스트 김은 미국의 프랭크 시네트라나 딘 마틴도 술집 나가서 노래 부른다. 옷 벗는 영화 출연할 바엔 난 밤무대를 계속 뛸 거다. 라고 쏘아붙였고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영화계 공공연한 아웃사이더로 남아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3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영화계와는 어색한 사이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신성일은 당시 트위스트 김의 이러한 결단을 두고 자기 의지대로 영화 안 하고 밤무대를 뛰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고 협회 사람들과 관계도 틀어졌다. 라고 회고합니다.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신성일과 어쩌다 보니 많이 못 보는 사이로 전락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고요. 사실 원로 배우들 중에서 트위스트 김과 그나마 관계를 유지한 것은 신성일 엄맹난 부부라고 보입니다. 비록 문상은 오지 않았지만 원로 배우 중 유일하게 조화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한 것도 이들이니 말입니다. 그 이후 90년대 이르러 한국 영화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게 되자 트위스트 김은 밤무대를 청산하고 충무로 복귀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당시 한국 영화계는 김주미를 중심으로 한 꼬장꼬장한 원로 배우들이 오랜 시간을 견뎌내며 새 판을 짠 상태였고 그를 받아줄 만한 영화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왕년의 스타였지만 10여 년 가까이 영화계를 떠나 있었던 트위스트 김은 그들에게 정통 영화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물론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봄날은 간다, 실미도동에 출연할 기회가 주어지며 원로 배우로서 화려한 부활을 꿈꿀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한 포르노 사이트가 트위스트 김의 이름을 무단 도용했던 트위스트 김 포르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고설수에 오르내리게 된 트위스트 김은 잡혀있던 영화 캐스팅이 모두 취소되는 등의 고통을 겪으며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영화인이기 때문에 영화로 설욕하겠다. 던 그의 포부가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트위스트 김은 그토록 원하던 제대로 된 영화계 복귀의 꿈을 끝내 펼치지 못했습니다. 한때 주연의 존재감까지 위협했던 신스틸러 트위스트 김에게 있어 영화계와의 단절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이었을 겁니다. 원로 영화인들과의 소통 단절, 구설로 인한 이미지 추락, 영화 캐스팅 약속 취소 등의 사건들을 겪으며 그는 누구보다도 쓸쓸한 말년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30일 4년여의 투병 생활 끝에 트위스트 김은 향년 74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배우의 죽음이었으나 영화인들은 그의 빈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끝까지 그를 혼자 가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절 함께 하지 않았던 그에 대해 서운하고 아쉬운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가 외롭고 고독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너무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대배우의 죽음 앞에서 정통 영화인이냐 아니냐를 꼭 따져야 했던 걸까요? 배우에게 반드시 엘리트 자격을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꼭 구잣대를 들이밀며 이토록 잔인해야 했던 걸까요? 죽는 그 순간까지 영화인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 죽어가는 시간 속에서도 연기에 혼을 싣고 싶어 했던 사람. 영화만을 사랑하고 갈구했지만 엘리트의 길을 포기했기에 쓸쓸해야만 했던 사람. 영화인들에게는 비록 정통으로 인정받지 못했어도 대중에게는 진정한 배우로 남아있고 싶었던 사람. 그러나 영화계에서도 대중에게도 끝끝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라져야만 했던 불쌍한 사람. 아니, 비운의 배우 트위스트 김. 그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영화인들과 화해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허나 그가 한국 영화계에 남긴 수많은 작품들과 재개발랄한 연기들은 영원히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 펄떡펄떡 숨쉴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편안히 쉬시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도 난 연기 공부를 참 많이 해. 60, 70년대에 맞는 연기, 90년대에 맞는 연기, 2000년대에 맞는 연기가 따로 있잖아. 2000년대에도 70년대 연기를 그대로 하면 좋은 연기가 나오지 않지. 계속 노력해야지. 죽기 전에 의인선이 퀸이나 의더스틴 호프만 같은 연기를 하고 싶어. 근데 늙었다고 섭외도 안 들어오면 참 섭하지. 가끔은 눈물이 날 때도 있어. 왜 날 영화에 안 써주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있어도 나이 든 배우는 참 외로운 것 같아. 배우는 항상 팬이 그리운 법이거든. 요즘 집에서 창밖을 보면 철새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새들을 보며 이런 시를 읊조리지. 너 또 왔냐? 나 건강하게 잘 있다. 갈 때는 말 없이 가더라도 내년에는 또 와라. 나 건강하게 잘 있을게. 건강이 유지되는 한 끝까지 연기할 거야. 그게 내 꿈이야.